안녕하세요. 고수의 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을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고운별입니다. 간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왔는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자산 매입의 스탠스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요, 사실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은 이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죠. 투자자분들께서는 걱정을 좀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지만 월가에서는 다음 FOMC 회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짙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낙폭을 좀 축소했고 지금은 빨간불을 양시장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 장중에 3160선까지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각에는요. 0.4%가량 상승한 3,195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욱더 깊었었죠. 1.4%까지 밀리면서 980선까지 좀 하회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1,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0.24%가량 상승하면서 1,000선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장까지 좀 변동성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그리고 선물시장에 오랜만에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보합권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화학 업종들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화학 업종의 실적 추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광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동양철강과 같은 철강 업종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수익으로 가는 게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누시면서 다양한 주식에 대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TV,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나가고 있습니다.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소통하면서 한 시간 동안 즐겁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고수분들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까?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보내주시면 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적중 혹은 고수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그리고 이데일리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참여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장 양시장 모두 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김상현 전문가님부터 좀 오늘장에 대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아까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어떤 것인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FOMC부터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었고 지난 이틀 전에 이제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좀 과연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확인이 좀 가장 필요했고 그나마 또 4월이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FOMC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월 FOMC까지는 큰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상황은요. 지금 미국 상황 되게 애매합니다. 경제 지표는 되게 좋게 나오고요. 근데 경제는 좋아지려고 부양책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FOMC에서도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근데 경제 지표는 되게 좋은데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도 끌어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상식적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패턴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일단은 부자들을 좀 증세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소비를 할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기술력을 더 키우기 위한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딱 하나의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백인 저소득층이나 흑인층에서는 아직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부자 증세만 좀 진행을 하고, 부자 증세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아직 증세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양책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양책들도 이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도 아마 그 이후에 좀 진행이 좀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013년 때 패턴을 다시 한번 보면은 테이퍼링을 실시할 조건이 만족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부터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그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도 될 만큼의 미국의 경제 상황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9월에서 12월 정도에는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6월 달에는 이제 힌트가 좀 나오겠고, 9월에서 12월부터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FOMC에서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뭐 딱히 뭐 제발 뭐 채권 및 줄여드는 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완화 전체 고수했기 때문에 FOMC에 대해서는 시장이 무지 나쁘게 받아들일 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나 이제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빠졌던 아침에 10시 정도 많이 빠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10시부터 이제 연설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설 전까지 좀 매물이 좀 출해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환율이기도 합니다. 어제 환율이 2.3원, 2.8원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지만은 오늘 또 환율이 6원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FOMC 이후도 마찬가지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더 환율이 빠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달러 자체가 좀 약달러로 좀 진행이 좀된 부분들이 좀 있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연설을 하는 지금 아직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좀 그나마 좀 요약을 해보면 그 중국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해서도 많이 이유를 단어 언급을 좀 들을 수가 있고, 기술력 이런 거에 좀 초점을 좀 맞출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야 되고,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기술을 계속 발전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차이를 벌려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 결국은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연설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할지. 지금 우리나라 보면 HMM이나 이런 뭐 조선주, 해운주들, 이런 건설주들이 강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내가 만약 대통령 입장에서라면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반도체 공장을 증설해서 반도체를 찍어내는 것을 바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후자 쪽입니다. 이런 앞에 실질적으로 이런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인프라 쪽보다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도 투자를 좀 늘릴 것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 2025, 또2030 반도체 뭐 패권 도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도체 굴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저지를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도 보시면 반도체 업종들 어제까지 또 오늘 아침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10시 기점으로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번 바이든 대통령 연설 이후의 흐름이 향후 뭐한 길면은 올해 내내, 짧으면은 두세 달 정도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 저소득층 그리고 흑인과 같은 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속보도 계속해서 뜨고 있네요.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은 증세가 없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부유층 1%에 공정한 세금을 매길 것이다 이러면서 증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연설 전후로 기점으로 해서 또 탄력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순환매가 또 업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분석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요즘 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어떤 이제 주식 시장이나 시장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방송이나 뉴스에 나오시는 것만 이제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구 전략을 이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추구 전략에 이제 시장이 적응할 정도의 시간을 이제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냥 한 대 맞는 것보다는 이제 맞을 거야 몇 번 이제 시장을 달러넘고 이제 정말 경기가 조금 정말 올라왔구나 또 테이퍼링을 써도 괜찮겠구나라고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응한 이후에 이제 경기가 확실히 추구 전략을 이제 잡아야 되겠다라는 정도까지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지 이 자체가 이제 나쁜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곧 재개되는데 계속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를 제대로 맞아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공매도는 무조건 나쁜 거 악이다 뭐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들이 대주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벌써 사전 교육을 신청하신 분이 어제인가 제가 뉴스를 봤던 7천 명이 넘었었답니다. 그렇게 악이라고 하시지만 나도 공매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이나 또 뉴스에서 너무 이제 한 사이드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비판 의식을 가지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을 좀 보면은 오늘 장중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낙폭이 급하게 나왔다가 지금 분봉상에서 이제 급하게 돌려올리는 모습 주고 있는데 보시면 거의 뭐 밑검들 탔다가 다시 이제 뭐 버니 점프했다가 올라왔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변동성이 심하고 거의 뭐 장세가 뭐 조울증 장세 같이 보일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항상 말씀드렸던 게 박스권 상단 일봉상 박스권 상단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해지도 좀 해놓고 현금 비중도 좀 확보를 해놓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상방에서 조정을 좀 대비를 해야지 우리가 장세가 급변동할수록 여기에 대해서 단타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러면서 급변동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제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역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선물하셔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숏이라고 생각하고 숏을 치면 롱으로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양방으로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양쪽을 잡아놓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요즘 전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전업하신 분들의 착각이 뭐냐면은 뭔가를 안 하면은 내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무게를 잡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매매 포지션을 잡아놓고 무게감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라는 말씀.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조울증 장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급변동하는 와중에는 좀 무게감을 갖고 좀 나만의 그런 매매 전략을 딱 잡고서 매매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도 저희가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왜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상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이 종목 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해도 괜찮을까라는 궁금증 다들 갖고 계시죠? 이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은 종목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이름과 함께 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유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 계속해서 저희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1시간 동안 알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프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전문가님들이 워낙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노란톡에 대한 문의도 많으신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적중 혹은 고수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바로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지금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고수에픽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이 픽해오신 종목에 대해서 퀴즈도 풀어보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데일리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4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맨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요.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에픽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월 29일 오늘자 게시물 읽어볼게요. 오늘은요, 총 7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텐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그리고 질문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7가지 종목 중에 5번 종목이고요. L로 시작하는 4글자 종목입니다. 오늘 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힌트가 또 기대가 되는데, 먼저 김상현 전문가님께서 힌트 좀 주시죠. 네, L로 시작하는 종목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지금 말하는 생각보다 별로 없고, 네. 일단 오늘 이제 종목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2만 원대고, 아마 우리한테 많이 낯이 익은 회사일 것 같습니다. 특히 주부분들께 또 조금 더 낯이 익은 회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테마다라고 하면은 중국 관련된 소비주도 원래 이 회사가 뭐 화장품 업종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 소비 테마주 뭐 그냥 중국이 뭐 한한령 해제 이런 뉴스 나오면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이제 종목인데. 요즘에 또 중국의 이제 3대 이커머스에 진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중국 소비주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랑 뭐 중국이랑 조금 더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러면 중국 소비주가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아니고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들, 중국에서 지금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경제가 한번 꺾였다가 회복하는 구간에서 중국 내수나 아니면 중국의 소비 지표 이제 이런 것들 좋게 나오면은 같이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흐름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2만 원대 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다라는 힌트를 주시면서 주부님들께서 좀 친숙하게 여기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주셨습니다. 그럼 이영재 전문가님께도 한번. 오늘 좀 힌트 기대됩니다. 오늘 네. 힌트 기대할 게 이 종목에서 기대할 네. 부분이 있나요? 아무것도 너무 설레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종목인 게 아닌가. 너무 이제 네. 이름이 이제 드라이합니다. 보긴 보고만 있어도 드라이하고 한 정도로 이제 조금 이제 단글로 되어 있는 이제 이름이고요. 하는 일을 마저 말씀드리면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생활용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주부님들과 많이 이제 관련이 돼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뭐 스파크라든지 세제죠. 뭐 순샘 여러분들 잘 쓰시는 뭐 주방용품 이거 울샴푸 케라시스 등등 이런 생활용품들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L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충분히 살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지금 유튜브 창 보니까 아예 이제 E로 돼 있는 M입니다. 근데 어의 E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에코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똑같은 애지만 R로 시작하는 IAE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굳이 이제 조금 뭐 이름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발음이 좀 비슷한 걸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알기로는 결혼식을 할 때도 99명 이하로 아마 모여야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뭐 결혼해본 적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장례식 같은 데도 아마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애경사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애경사가 앞에 이제 비슷한 발음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받침 하나 붙여준 다음에 뒤에 한 글자 우리가 뭐 하는 일들을 이야기는 한자로 돼 있는 일 하나를 딱 붙여주면 되니까 항상 애경사가 많은
요즘 같은 시절 참 어려워서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이름을 접근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식 최근에 안 해보신 게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네 50명이라고 하고요. 제가 조금 부담을 주셔서 그런지 힌트를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남은 이 시간까지 제가 계속해서 부담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힌트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힌트 보시면서 나 이 종목 같은데 라는 생각 드셨으면요. 샵 3772번으로 퀴즈의 정답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계속해서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오늘도 많은 문자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39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HMM 매수가가 27,600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매도 타이밍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워낙 좋으니까 전망이. 워낙 좋고 네. 워낙 많이 가고 있고 요즘 네. 뭐 해운 운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계속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고가 여러분들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주로 이제 가격을 잡으세요. 예를 들면 지금 39,3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4만 원에 파세요. 한 4만 5천 원에 파세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신고가를 뚫고 나가면은 추세가 죽기 전까지 좀 가져가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매도를 하실 때도 한 번에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 의견. 현재 구간에서 언제 5일선을 꺾일지는 꺾여봐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가 꺾이는 5일선을 침범했을 때 그때 절반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제일 이제 중심 추세선이 21선이 꺾일 때 21선을 뚫고 가격이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절반은 처리하시자. 그래서 가격을 정해놓고 하시기보다는 추세선 중심으로 해서 매도 전략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 그 다음 주에 이제 고매도가 시작될 때 어떻게 이제 될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 초에는 좀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빅사이클 접어든 만큼 앞으로 또 탄력도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5371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대성파인텍입니다. 매수가가 3,000원이고 비중은 10%이신데 현재 시장의 하락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할지 손절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대성파인텍 지금 5거래일째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 하락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동차 네. 업종들이 요즘에 딱히 못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대성파인텍의 뭐 자동차 부품이랑 이제 신재생에너지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매출 비중이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블랭킷 쪽에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이 아직까지 시세가 좀 약합니다. 근데 대성파인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좀 견조하게 유지됐다가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 장세에서 좀 차익 실현에 같이 좀 맞아가고 있는 흐름들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 매수가가 뭐 3,200원, 300원, 400원 이제 이런 수준에 진행이 되신 게 아니고 3,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어제랑 오늘 정도는 이제 시장 흐름 받으면서 좀 낙폭 나온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가격 정도까지는 버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추가 매수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만약에 다른 거 내가 지금 선택할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비중 늘려도 되는데 굳이 막 비중을 확대해가지고 고비중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유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나 손절도 아니고 지금 있는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도 대신에 뭐 크게 보는 것보다는 한번 가야 될 자리에서 꺾였기 때문에 목표가를 예전보다 좀 낮추셔가지고 한 3,100원, 200원 정도에서 가볍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서 비중을 늘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3,100원에서 3,2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약수익으로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1대1 맞춤형으로 도와드릴게요. 이번 문자는요, 0755번님이고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 카본 매수가가 12,495원, 비중이 50%입니다. 매수한 지 이틀이나 됐어요. 괜찮은 종목인지 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섹터로 엮이고 있는데, 좀 아직 시세 분출이 좀 안 나온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LNG 운반선 관련해서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이제 부품주들부터 이제 한 번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아까 HMM처럼 해운주 운임 관련된 이제 운임 인상으로 인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 후발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생각은 좀, 이런 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수하신 지 이틀 됐는데, 이제, 괜찮은지 고민을 하신 거는 좀 좋지 않은 매매인 것 같으니까, 이 종목 자체는 잘 살았어요. 실적도 보시면은, 2017년부터 해가지고 58억 영업이익만 볼게요. 58억, 18년에 62억, 19년에 253억, 그리고 작년에 757억. 계속 실적도 계속 이제, 심지어 작년같이 이제 어려운 구간에서도 영업이익이 200% 정도 상승한 좋은 종목이에요.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왔고, 거기다가 차트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 그리고 들어가신 가격대도 뭐 눌림목 인근이니까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뭐 충분히 전고점, 14,750원이 전고점인데, 거기도 그 구간에서 일단 절반 정도 차익 실현 해보시고 돌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사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신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그렇죠. 뭐 주식이 이제 호가창에서 막 움직이니까 막 손이 먼저 나간 다음에 나가고 나니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이거 왜 샀지? 이거 좋은 종목인가? 막 걱정도 되고, 좀만 이제 빠지면은, 특히 장이 불안하거나 하면은, 장 빠졌을 때 이거 그냥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사셨는데, 앞으로는 사시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사시라는 말씀도 아우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충분히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열어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걱정 이제 좀 그만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좀 여유롭게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굉장히 좋네요. 6000번이시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가 135,900원, 20% 보유 중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더 보유를 해도 될지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셀트 셀트리온 관련 주들은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빠졌고, 이제 공매도는 진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쵸? 공매도 나오면 빠지지 않겠냐, 내가 가진 종목 공매도 타깃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팔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순간 그 분들은 이미 다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이미 매도할 만큼 매도가 됐고, 그 다음에 쉽게 생각을 했을 때 공매도라는 게 그냥 악의성을 가지고 그냥 너 죽어라 라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매수와 매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매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많아지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은 아마 공매도가 재개될 때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안 빠졌으면은, 만약에 제가 공매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공매도 재개되자마자 공매도 재개하려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굳이 여기서 공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을까요? 그 공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서 미리미리 빠진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버리려고 했으면은 진작에 손절을 하셨던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13만원 이탈했을 때, 지난 13만 6천원 매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13만원 이탈했을 때가 오히려 손절 타이밍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점인지 잘 기다려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며칠 전에도 상담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살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도하고 나서 다른 걸 매수한다라고 해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손실 난 걸 한 번에 만회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차라리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 고점 여기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있고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잘 버티셔야 하는 구간으로 보이고 오히려 반등 나왔을 때 13만원, 13만 5천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것을 비중 축소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국민주로 불릴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인데 이번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3만 5천 원으로 비중 축소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차인도 또 들어봐야겠죠. 고수의 픽. 저희 오늘 중국 소비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부호에 대한 댓글도 좀 있고요. 네, 중국 부호 같다고 시청자님들께서. 예전에 네. 제가 방송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제가 중국에 화장품을 팔러 이제 네. 따이공이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좀 슬픈 네.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외관상 좀 이제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갈 때 한국 면세점에 이제 김포공항을 가서 이제 중국에 중국으로 넘어갔었는데 그 네. 한국 면세점에서도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하이 꽈리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좀 슬프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중국 소비주와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앞에 있는 제가 이제 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두 이제 이 회사 이름 같은 경우는 영어로 주로 이제 AK 몰도 있죠. AK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파주에 있는 AK 물류센터에서도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는데 대학 다닐 때 진짜 힘쓰는 일 많이 했어요. 힘쓰는 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힘쓰는 일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다가 지금 안 해서 살이 찐 것 같기도 한데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AK의 한글명을 딱 앞에 이제 두 글자에 써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상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이제 회사들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기업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또 속이 많은 인더스트리를 한글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충분히 오늘 아실 수 있는 애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뭐 굳이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발음도 애경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힌트까지 들어보시고 나서 그래 맞다 이거 확신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정답 문자가 많이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재미있는 사연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오늘 5번이고요. 애로 시작하는 네 글자 종목입니다. 다섯 분 저희가 추첨을 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일을 함께 하신 이용자 전문가님께서도 힌트를 여러 개 주셨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저희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번 문자는요. 풍력 관련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62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CS윈드 7만 5천원에 3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떨어지다가 요새 좀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종목 진단과 전망에 대해서 꼭 좀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어요.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상승할 때 많은 분들께서 좀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볼 때도 네. 버텨볼만 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면은 사실 고민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민이 되지가 않고 이 종목을 이제 좀 올라오는 걸 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CS 윈드처럼 딱 어떻게 지켜줄 때를 좀 잘 지켜주는데 뭔가 주가 반등이 빨리 시원하게 안 나오고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하면은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CS 윈드는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큰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2020년 전에는 사실 그냥 그저 가격이 그저 그랬던 흐름이었다가 이제 2020년부터 부지런히 올라왔던 이슈 좀 몇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그린 뉴딜이죠. 그린 뉴딜 관련된 테마가 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후 관련된 공약을 걸고 이제 대선에 나오면서 이제 친환경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 또 이런 테마들이 나오면서 이제 풍력 관련 주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테마를 좀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던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벤트 선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는 이제 이벤트 선물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뭐 기후 관련돼서 뭐 이야기도 있겠다 해서 미리 올라왔다가 실제적으로 이번에 기후 관련된 정상회의 나오거나 조금 빠지고요. 근데 이 기후 관련된 이야기가 앞으로 정말 계속 있습니다. 6월 달에도 있고요. 9월 달에도 있고 11월 달에도 있고 12월 달에도 있고 내년 1월에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친환경 관련된 이벤트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벤트가 거의 달달이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좀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여전히 남아있고 주가 흐름으로만 봐도 지금 1년 넘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올라온 추세인데 지금 이 추세가 장기 이평선 정도에 딱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기서는 매도 쪽보다는 여기서 잘 버텨주면은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많은 이벤트들 잘 주목을 해보시면서 지금 되게 중요한 가격 좋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반등 잘 나왔을 경우에 전고점인 85,000원 정도 일부 수익 실현 하신 다음에 잔량 고점 돌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 8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 전고점까지 생각해보시라고 하니까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번 문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요. 크라운에테 홀딩스이고요. 7467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아침에 은별 아나운서 만나니까 엄청 반갑습니다. 크라운에테 홀딩스 16,000원에 30%인데요.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탈출하고 싶어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함께합니다. 크라운에테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6%가 넘는 오름세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 그래도 손실 중이에요. 네. 너무 비싸게 네. 사셨던 게 문제가 아니고 손절을 안 하신 게 문제죠. 가장 큰 문제는 16,000대 샀으면 4,900원까지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이제 좀 올라오니까 이제 그 좀 팔고 싶은 생각도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신 걸 제가 내용을 좀 보면은 처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올 때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돈 벌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재테크 차원에서 이제 소소하게 뭐 삼성전자도 좀 사봐야지 이렇게 이제 처음에 들어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크게 손실을 보고 이제 적당히 재테크를 하신 분들은 적당히 손실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본절을 찾는 여행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본절 인근까지 오면 본절이 돼야지 팔고 싶어 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16,000원까지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현재 물론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면 16,000원까지 손이 안 닿는 거리는 아닙니다. 안 닿는 거리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이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 검찰총장님의 이제 그 같은 테마로 엮여가지고 크라운 제가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크라운 제가도 같이 움직이고 이제 회장님이 같은 윤 씨라 그러는데 이제 그 뉴스로는 이제 같은 이제 파평 뉴스는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우리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미 같은 테마로 엮여간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16,000원대 들어가셨고 시간을 많이 들이셨다면은 차라리 지금 정리하시기보다 22선 깨질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어쨌든 정치 테마주들은 엮여 있으면 뉴스가 나오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미 4,900원까지 보시고 왔는데 지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22선 깨질 때까지 쭉 한번 가져가 보자. 깨지면은 그게 비록 손실권이더라도 16,000원까지 도착을 못했더라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4,900원까지 보셨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2월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020년 3월에 진짜 4,9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이걸 잘 버티셨으니까 시청자님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추세선 기억을 하셨다가 좀 참고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도 빠르게 또 이어가 볼 텐데요. 11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안녕하세요. 웅진싱크빅 매수가가 4,756원입니다. 비중은 15%이고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수혜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교육 관련된 것도 이제 테마를 봤는데, 네. 교육 관련된 테마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해 줄 때도 좋을 거고, 그나마 좀 이거 좀 관련 좀 없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교육 관련돼서도 2차 인프라 얘기 나온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 주식들은 실제로 뭐 관련이 있냐 없냐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나도 여기에
무급 포장에 같이 될 수 있냐를 먼저 좀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도 움직임 좀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웅증신급이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어제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15% 정도까지도 반등이 나왔다가 종가로는 한 7% 마감을 좀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중요한 자리, 어제 거래가 많이 실렸던 4,000원대에서 중요한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빠질 만한 가격에서 빠졌습니다. 여기 4,500원 정도에서 빠질 만한 가격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올 때 그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한 번에 올라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에 올라와 줘야지 제일 좋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다시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 싶으시면은 위쪽에서는 4,500원 이상 정도에서 또는 손절가도 4,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지금 매도하는 거는 사실 일이 이도 저도 안 된다는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차라리 4,500원 이상 회복되는 것을 체크를 하시거나 4,000원을 못 지키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성공적인 매매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뭐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까지 못 오더라도 목표가랑 그리고 손절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고수에픽 퀴즈 정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요 5번 종목이었고 에로 시작하는 네 글자였는데요 어떤 걸까요? 오늘 종목 여러분들 뭐 네. 다 아실 겁니다. 애경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특히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요즘 조금 이제 좀 관심권에서 멀어졌는데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도 시초가 25,500원 잡아왔고요. 매수가는요 목표가 27,500원, 손절가 23,500원 잡으시면 되고 보시면은 이제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힘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실적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 어느 정도 차트에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현 구간에서는 눌렸다가 모였다가 한번 단기적으로라도 단기 2번 때까지만 올라와도 10%까지는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비중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는 종목 애경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 캐나시스 쓰시나요? 아닙니다. 아, 저는 쓰세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네. 차유표 형님이 광고하는 거 쓰거든요. 네. 뭐 이렇게 막 하시는 거 그거 쓰는데 캐나시스는 젊었을 때 썼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캐나시스가 조금 이제 제가 지금 쓰는 거면 저렴한 샴푸를 썼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모발에 힘이 없어지고 조금 이제 제가 숱이 정말 많아가지고 항상 미용실 가면 숱 좀 많이 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숱 쳐달라는 얘기를 하기가 겁나요. 그래서 요즘은 탈모 방지용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타이밍 아웃을 한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지금 애경산업이라고 정답을 발표해 주셨는데 오늘 또 정답이 많이 왔어요. 그만큼 좀 쉬운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떤 문자 왔는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다양한 문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번 즐겨보는 방송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분 보기 좋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재밌는 문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동글동글 귀여운 이영재 전문가님 힌트로 정답을 보이네요. 애경산업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고요. 또 고수님 힌트 짱이에요. 결혼하시면 애경산업 제품으로 선물을 팍팍 쏘신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네. 책은 이제 앞으로는 좀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결혼을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애경 유화, 두 분 전문가 때문에 요즘 많이 힘이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여기 있네요. 제가 이 문제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430번님, 애경산업, 엄마 이름이 애경이라서 애정이 많이 가는 회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애경, 애정이 좀 많이 간다 하시거든요. 이제 어머니 네. 이름하고 같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좀 더 관심이 있게 보다가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네. 어떤 종목이 이름이 이뻐가지고 샀다가 수익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주식 초보이신 경우들은 소액으로 한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이것도 사보시고 저것도 사보세요. 날려보기도 어차피 뭐 여러분들 세상에 뭐 공짜로 배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 100만 원, 몇백만 원 날려볼 생각하시고 주식판에 들어오시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보시고 날려보시면 이제 엄마 이름 똑같은 거 사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날리면 안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익으로 꼭 가시기 바라면서 이번 문자는요. 파란다파란다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답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애경 유화. 두 분 전문가님 때문에 요즘 힘이 많이 된다고 고맙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답을 하셨어요. 애경 유화. 이분도 그러면 당첨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네. 재밌는 멘트가 네. 생각보다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저희는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요즘 같이 이제 힘든 세상, 제가 빵 터질 수 있는 문자들 보내주시면 오답이어도 상관없지만, 네. 애경 사가 나왔는데, 애경 유가 나오면, 안 그래도 아까 보니까 유튜브 댓글에서 애경 유와 애경 사가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애경 유아가 오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 오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힘이 되시긴 하시지만, 네, 오답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파라나 파라나 번님, 조금 더 참신하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 이렇게 이 문자까지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시간 보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추첨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더라도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주일 이용권 잘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들리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갈팡질팡합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온도차인데요. 장 초반 3,200선을 뚫어내면서 괜찮나 싶었는데 오늘 장중 저가 3,161선까지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되는데 이에 따른 지수의 움직임이 오늘 좀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오늘 고점 부근이고요. 0.5% 오르면서 3,197선을 지나갑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수교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제 매수했던 개인이 오늘은 강한 차익 실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0억 던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2,6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네, 분위기는 거래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 천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업사이드를 확인해볼까 싶었는데 갑자기 장 초반, 장 중반에 골이 깊어졌습니다. 1,004선에서 983선까지 오늘 저점과 고점의 갭이 상당합니다. 현재 0.4%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1,002선을 지나갑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액이 많진 않아서요. 조금 더 포지션 설정을 두고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30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관망합니다. 86억 원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 좀 확인해 보시죠. 네,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먼저 보겠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을 모았던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다음 달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애플 TV 플러스의 한국 상륙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토종 OTT들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에 따른 수혜주들은 오늘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알로이스는 OTT 관련 업체입니다. 4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22%까지 나왔습니다. 15%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33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손오공은요, 디즈니와 라이선스를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4%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 헬로비전도 협업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됩니다. 현재 5%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5,21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세가 좋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안 볼 수 없겠죠. 이제 약국에서도 자가 진단키트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진단키트는 다음 주부터 약국이나 인터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이 모멘텀으로 최근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또 오늘 보도에 따르면요,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에 제한적으로 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시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오상자이엘은 오늘 개별 이슈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자회사가 100%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를 내놨다고 밝히면서 15%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휴마시스도 보겠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부의 진단 키트로 이게 선정이 되면서 오늘 5%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6,450원을 지나갑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의 히어로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이 철강 섹터들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이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 가격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세계 철강 수요도 5.8%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속 좋아질 거다 이런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 또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철강 감산에 대한 이 기대감도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신고가를 내지 않은 종목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이 다섯 종목 모두 신고가가 나왔고요. 오늘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포스코 계속해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 기아를 밀어내고 시총 10위에 안착했다는 점은 체크하실 부분입니다. 오늘 2%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8만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